그 수치 해석입니다. 수치 해석, numerical computation.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다돼 가는데, 제가 코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때 강의 노트를 딱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학부, 내가 이건 한국 가서 교수가 되면 강의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첫 번째가 유체역학. 여러분들 2학년 되면은 유체역학. 그 강의 자료, 그게 코넬 대학교에서 쓰던 책입니다. 제가 와서 바꿨었는데, 지금은 강석구 교수가 하는데, 뭔 책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책으로 바꿨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수치 해석입니다. 그 토목공학과의 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의 필수 과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세 과목 정도 됐었는데, 하나가 수치 해석, 또 하나가 유체 역학, 또 하나가 고체 역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지만, 최근에는 메이플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를 해석하는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가 있습니다. 뭔가가 계산이 됐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입력 자료 넣고 결과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한 국민대 정도면은 오케이. 근데 한양대 정도 되려 그러면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얘가 계산을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그냥 메이플로, 야, 이건 메이플로 해석해와, 그러면 되는데, 한양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메이플 또는 매트랩, 요새 많이 쓰는 매트랩. 그러니까 한양대 정도 졸업을 했다. 그것도 수치 해석을 조윤식 교수한테 들었다.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거를, 원리를 알아야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학력 수준이, 내가 다닐 때가 100이었었으면 여러분들은 한10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거 프로그래밍을 다 학생들을 해오라 그랬어요. 해왔어. 100개 오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포트라는 프로그래밍을 다 해왔는데, 제가 한 5, 6년 전서부터는 그걸 안 합니다. 애들이 하다 못 해와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기본 원리인데, 사실은 그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건설회사 가서 콘크리트 치는데 뭐 프로그래밍 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좋아요. 하면, 특히 자기가 석사과정 이상으로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 하면 좋습니다. 그첫 번째 요거 한장 나눠준 거 한번 보죠. 도대체 컴퓨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이거 못 받은 사람 일찍 일찍 오지. 아, 줘 빨리. 내가 36장 카페 왔어. 36명 늘었어. 줘, 연습장으로 쓰지 말고. 없으면 같이 보세요. 자기 미국에 연수 한번 갔다 온 사람, 영어권 나라에 연수 한번 갔다 온 사람, 상빈아, 너 영어 갔다 왔냐, 연수? 너 이거 뭐하러 와서 앉았냐? 너도 4학년 아니니? 뭐하러 왔어? 영어 잘하는 애 있냐, 여기? 누구? 아니, 얘들이 이렇게 전부 의기소침해. 너 영어 잘하냐? 영어 연수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너가 한번 읽어봐. 아이씨. 그럼 처음부터 읽지, 끝부터 읽을래? Fatal error, how patriot overlooked the sky. Even a minute mathematical error can lead to tragedy in the computer age, as confirmed by a report on the Patriot missile issued by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last week. The report describes how a minor bug in Patriot software allowed an Iraqi Scud missile to slip through Patriot defenses a year ago and hit U.S. Army barracks in Dhahran, Saudi Arabia, killing 28 servicemen. 됐어. 이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뭐 사드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와 있는데, 사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적군이 쏘아보낸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거죠. 되게 똑똑한 아이디어죠.
여기 땅에 있는데 북한 애들이 스커드 미사일을 이렇게 북한 애들도 스커드를 많이 개량을 했어요. 스커드가 소련에서 만든 미사일 시스템이 미사일 종류입니다. 하나에. 근데 이제 여기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여기 한양대학교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면은 우리 어디 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간파를 해가지고 여기다 미사일을 또 해가지고 얘가 오는 거를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잘 해야 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있어가지고 전자산업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볼 때. 근데 이거를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못하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하려고 그러면 미국에 동의를 해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미사일 날라오는 궤적을 추적을 해야지 되고 시간을 적절히 맞춰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사일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밸리스틱이라 그래서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날라서 가는 그런 미사일, 그걸 탄도 미사일이라고 ICBM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크루즈 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자기가 컴퓨터가 달려가지고 스스로 방향을 조절, 물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겠죠. 그걸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거는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맞추는 게 하늘의 별 따기. 다행히 북한에는 크루즈 미사일이 거의 없습니다. 탄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 좋은 거는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폭탄을. 그 대신 한번 쏘면 거의 끝. 지가 알아서 이제 그 원래 추적해 해놓은 궤적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레이더를 쏴가지고 미사일의 움직임을 간파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속도는 얼마고 방향은 어디고 이런 걸 간파를 하려고 그러면 미사일을 이렇게 레인지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요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얘가 하는 거야.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이쪽에서 오는 미사일보다 빠르게 가서 얘를 부숴버려야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날라오면 안 돼요. 거기 마지막 귀절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스커드가 와가지고 28명을 죽였다.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그 부시 대통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시 대통령 아버지, 그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었는데 이름이 같아요. 아들하고. 아들은 두 번 했는데 그 사람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는 되게 오래 있었어요. 뭐 CIA 국장도 하고 아주 부통령도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8년 했고 그래서 되게 오래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할 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 제가 예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현대건설에서 한 5년 6개월 근무할 때 이라크에 16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면은 미국하고 소련만 러시아만 좋습니다. 무기 팔아먹어야지 되니까. 무기 계속 누군가가 전쟁을 해야지 자꾸 무기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딱 끝났는데 이라크 입장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불만이 고조된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뭘 했냐 그러면 쿠웨이트를 침범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를. 그래서 구실은 뭐냐 그러면 이런 구실이었었답니다. 이라크하고 쿠웨이트하고 접경이 돼 있으니까 유전이 있는데 유전은 땅속이잖아요. 여기 이라크가 있고 쿠웨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쿠웨이트 유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라크 땅속으로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이거 우리 석유인데 저 자식들이 우리 전쟁하는 동안에 다 파먹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보상하라 그랬더니 쿠웨이트가 그걸 보상하겠습니까? 미쳤지. 그래서 보상을 안 하니까 쿠웨이트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쿠웨이트를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침범을 했어요. 데저트 스톰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갔는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은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다 져요. 예전에 리비아도 졌고 다 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미사일 쏴도 되는데 북한에서는 미사일 쏴도 미국까지 날아갈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져요. 그래서 여기서 저니까 얘들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격을 한 것이다. 어차피 미국까지 날아가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 이 미사일 시스템을 갖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군인들이 죽는 건 아니죠. 민간인들이 죽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왕족들만 안 죽으면 되니까 그런 저게 좀 덜한데 이스라엘은 자기 국민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 해가지고 이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적절한가를 모사드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비밀 첩보기관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모사드에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걸 오랜 장시간을 돌리면은 에러가 누적이 됩니다. 에러가. 그래서 이거를 레인지를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사드에서 이걸 미국 CIA에다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장시간 프로그램 돌리면 0.0000 몇 초가 틀린다. 그래서 그걸 고쳐라. 그래서 CIA하고 뭐 미 국방부하고 뭐 해가지고 그걸 고쳐서 프로그램. 그럼 뭐 제일 쉬운 거는 잠깐 껐다 키면 된대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에러가 누적이 안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그만큼 누적된 것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주 단순한 사고죠. 그래서 그걸 전방 부대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에다 가르쳐 줬는데 그 바로 전날 28명이 죽은 겁니다. 미군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에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이언스에 나온 거를 제가 학생 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20년 후를 내다봐서 하나씩 프린트해온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 지하철 같은 데서 이런 거 읽으면 여학생들이 물어보잖아. 어우, 저 남학생 되게 어려운 거 공부한다.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게 별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에러가 그렇게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 해석인데요. 수치 해석은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공대의 거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의 이제 백그라운드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업수학 정도는 충분히 듣고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티칭 어시스턴트는 카와로 레만이라서 제 박사과정 학생인데 폼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 노트는 여기 몇 명이 내 거 복사한 거 가지고 다니니까 얻으세요. 졸업생들한테.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강의 노트를 줄 테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그 바인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해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묶어요. 옛날엔 내가 단체로 묶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 가격대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팔았는데 저 귀찮아서 안 할 테니까 여기 강의 노트는 여기다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나는 석사 정도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이라고 이관수라고 들어봤어요? 저번 공대 학장했던 분이고 오늘 어제 날짜로 부총장으로 된 분입니다.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글로 된 책 중에서는 제일 잘 썼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되게 비싸.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까 아니면 굳이 사진 말고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학장할 때 제가 부학장하고 그래서 나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여기 자료 있으니까 내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카페 가세요. 근데 하여간
자기가 석사 정도 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strongly recommended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석사보단 난 박사도 한번 해볼래. 박사도 해볼래. 그렇게 하고 유학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책은 반드시 하나 사가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비싸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가세요. 뉴메리컬 레시피라 그래서 야 레시피가 뭐야? 조리법. 예, 수치 조리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뭐 한 네다섯 명이 같이 쓴 책인데 요 중에 아마 러시아 계통 사람인 것 같아요. 톨코스킨가 뭐 이 사람이 코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일 때 코넬대 물리학과의 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강의가 설강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뉴메리컬 레시피가 처음 나왔던 때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책은 참 좋은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준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정도 한다 그러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제 방에 책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한글로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쉽고 원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책입니다. Applied Numerical Metho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중에서 지금 책도 없을 거야. 저도 아주 되게 어렵게 구한 책인데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요 책은 딴 거는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여기 수치 해석에서 배우는 토픽 중에 하나가 쿼드러처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시안 쿼드러처.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적분 처음에 가면 구분 구적법 그런 말 들어봤냐? 들어봤어? 그 구분 구적법을 영어로 하면 쿼드러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쿼드러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여태까지 책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Applied Numerical Method. 그래서 제가 그 파트는 따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야 모자 벗어. 그 와서 가져가세요. 그 뭐 저 불법 복제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돼. 이거 조용식 교수가 해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옥 가야지 나의 핑계 대지만. 출석 10점, 호목 10점. 이거는 뭐 옛날에 냈던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베껴서 내도 돼요. 냈나 안 냈나만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남의 거 베껴서 내다 보면 자기가 듣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뷰 오브 포트란 이렇게 있는데 자기 포트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줄 아는 사람 포트란이 뭔지를 아니? 처음 들어보죠? 포트란이라는 말 대답 좀 해봐. 벙어리 흉내 내지 말고 포트란 들어봤어? 상빈아, 포트란 들어봤어? 너 수채석 이거 두 번째 듣는 거 아니냐? 저렇게 두 번째 듣는 애도 모른다. 포트란이라는 건 한 일종의 컴퓨터 언어입니다. 아, 그러면 C++는 들어봤죠? 네. 1학년 때 하잖아, 1학년 때. 그게 전자공학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C 관련 언어들을 해. 그것처럼 포트란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저쪽에서는 C++ 이런 걸 하는데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 포트란을 하느냐. 상용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포트란이 토목에서는 기계공학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토목에서 현업에 가면은 포트란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 시리즈. 이게 덴마크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쪽에서 해안 관련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풀 패키지가 한 3억 원 정도 돼요. 회사에서 사면은 현대건설이니 뭐 대우 뭐 삼성물산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사서 쓴다. 이게 포트란으로 돼 있어요. 포트란으로. 이거 할 수 없이 포트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거 포트란을 할 줄 알면은 C++도 금방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C 거꾸로 C++를 잘하면 포트란도 금방 배웁니다.
C 언어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그래픽 기능에서는 더 좋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포트란으로 기존게 돼 있기 때문에 포트란을 모르면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포트란도 알고 C도 알고 두 개 다 알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트란을 해야지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세월 다 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포트란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트란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은 우리 왜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성문 종합영어인가 뭐 그런 걸 보면 맨날 부정사 하다가 투부정사 하다가 책 두꺼운데 맨날 부정사만 하다가 나 이 책 다 띌 거야 그랬는데 또 투부정사 하다가 끝내고 또 끝내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로 이렇게 런 해가면서 돌려보는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석사과정 애들 포트란을 제가 예전에 몇 번 가르쳤는데 걔네 가르치다 보면 이제 포트란 할 줄 알면 졸업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 주고 돌려보라 그래. 이거 런 해보라고.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포트란은 뭐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은데 뭐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는 아래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토목에서는 아직도 현업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포트란 하고 이제 오늘은 솔루션 오브 리니어 앤 논리니어 이퀘이션 이런 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하고 논리니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비선형이라는 말인데 언노운과 언노운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미지수와 미지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서부터 중학교 때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fx는 x좌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 여기서 이제 x가 미지수잖아요. 여기 x좌승은 언노운과 언노운의 곱이 아니냐. 이게 비선형이냐. 아닙니다. 이건 비선형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지수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x-1의 좌승 이퀄 제로. 그래서 x는 1, 뭐 중근 이렇게 우리 해석해. 이걸 이제 인수분해한다 그러죠. 인수분해. 그렇지 않냐? 우리 이제 인수분해한다는 게 인수로 분해를 해서 답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x는 1이라는 게 이 fx 이퀄 0의 답이다. 답.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야? x는 우리 2a분의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어? 근해 공식. 예,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했다. 이런 것처럼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해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1 빼기 x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퀄 0 이런 걸 이제 한번 구해보라. 얘는 근해 공식으로도 안 돼요. 근해 공식으로 안 되잖아요. 얘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안 된다. 얘는 비선형이다. 왜? 얘가 x고 얘도 x가 들어있지만 다른 함수가 또 기어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 읽을 때 탄젠트 h라고 읽지 마시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또는 탄취 그냥 이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읽어야지 됩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또는 탄취 탄젠트 h 그러면 미국 애들이 탄젠트 H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몰라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자. 그러면 얘를 풀을 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현업에 가면 이런 거 풀을 일이 있습니다. 해양공학에서도 그 디스퍼션 릴레이션십 풀을 때 얘를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야지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자 이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도 쟤는 충분히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푸는지는 몰라요. 매트랩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매트랩은 안 써보지만 매트랩에다가 넣으면은 바로 답이 나. 전 대학원생들한테 매트랩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얘가 답이 나오는가는 모를 거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예, 좀 더 볼까요? 얘를 한번 fx equal 0를 해석을 해보. 야, 저 뒤에 이거 보이냐? 야, 니네 둘도 보여? 그래서 얘를 f1 x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항하면 1 over x라는 거 하고 얘 이쪽으로 오면은 양쪽으로 나누자 이 말이야. f2 x는 hyperbolic tangent h. 이게 얘네 두 함수의 교점이 만나는 점이 답입니다. 답. 그러면 1 over x를 그리면은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 알죠? 우리 유치원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얘를 그려봐야죠. 야, 얘 최대값이 얼마냐? 얼마야? 최대값이 1. 1이 돼? 1이 안 되지. 그래서 f는 1. 그런 걸 뭐라 그래? 이 함수에. 어? f는 1을 뭐라 그러냐고. 뭔 중국에서 학교들을 다녔는지. 이게 만나니 안 만나니? 1. 이게 안 만나죠. 죽을 때까지 가도.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이 선을 뭐라 그래? 점근선. 점근선. 무슨 인계값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래서 요 두 저 그래프가 만나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 답은 몇 개야? 그래서 한 개.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요 답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예, 잘 모르겠으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지수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e2dx 마이너스 e2d 마이너스 x e2dx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x가 만약에 리미트가 붙여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뭘로 가요? 1로 가지. 니네 로피탈의 정리라고 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러면 계수 비교하든지 아니면 미분해서 또 다시 또 최고차항 비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수 비교하면 1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이다. 그래서 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나 매트랩에서는 저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답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걔네는 거의 99%가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뉴턴 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뉴턴 랩슨 메소드 뭐 이런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를 들어가 보죠. 야, 내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필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 프린트해서 해라. 여기 강의 노트에 보면은 다 내가 해놨어. 니들 편하라고. 여기다가 뭐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여기다 써라. 여기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다 쓰세요. 그리고 36명 너무 많으니까 특히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좀 드랍 좀 시켜주세요. 출석부가 두 장이 되더라고. 36명이 되면 한 장, 최소한 한 장이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명이 제일 좋아요. 25명이. 솔루션 오브 넌리니어 이퀘이션. 그래서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이렇게 근의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x의 1.2승 빼기 5, x의 0.7승 더하기 5, equal 0. 이런 거 풀으라고 하면 못 푼다. 근의 공식으로도 안 되고 인수분해로도 안 된다. 이런 거 풀자.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목적 그려놓고선 목적은 solve for x with given fx equal 0. fx equal 0으로 주어진 어떤 함수를 우리가 해석
풀어 해석해서 X를 구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 이 챕터의 목적이다. 그게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 히트 밸런스. 물론 우리 과는 아니죠. 이거는 대개 기계나 화학공학 같죠. 토탈 에너지 밸런스 인 메케니컬 앤 스트럭처 시스템. 이건 뭐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1차 도함수를 구해서 0으로 하면 최대값을 갖든지 최소값을 갖죠. 1차 도함수가 0이 되는 데에서는 기울기가 얼마냐? 어? 0.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변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가 어떤 함수에 1차 도함수를 구하면 그게 기울기잖아. 그렇죠? 1차 도함수라는 게 한 번 미분한 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 여기가 기울기가 0일 테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최소값, 물론 이제 최소값을 갖든지 극소값을 갖든지 하여간 제일 작은 값을 여기서 갖고 위로 볼록일 땐 여기서 기울기가 제로인데 거기서 이제 최대값을 갖는 그런 얘기다. 이게 Design, Application, Equations are non-linear and implicit. 방정식이 비선형이고 implici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implicit. 이게 묵시적인, 암시적인 뭐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내가 어떤 식이 이게 implicit하다, explicit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반대말은 EX, explicit. 그게 반대입니다. 이거 토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도 곁들여서 공부시켜준다. Forced to consider numerical method. 그럼 뭐 시험에서 강제로 이제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쉬운 방법,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bracket. 이게 무슨 뜻이냐? 가로, 괄호. 가로가 아니고 괄호. 예. 예, 알지? 괄호. 괄호를 쳤대. 브래키팅 한다는 브래키팅. 감싼다 그 말입니다. 브래키팅 메소드에는 바이섹션 메소드하고 포지션 메소드인데 얘는 거의 안 쓰니까 이제 빼버리고 바이섹션 메소드만 하고. 그다음에 오픈 메소드에는 원 포인트 이터레이션 이것도 안 쓰는 거고. 뉴트럴 랩스만 하고 시퀀트 메소드 두 개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저널에 논문을 내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냐 그러면 얘를 쓰면은 오케이 뉴트럴 랩스 메소드. 그런데 바이섹션 메소드를 쓰면 not okay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법이에요. 좀 수학적인 기초가 약한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입니다. 근데 반드시 얘는 해가 나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식해 보여요. 그래서 잘 안 써. 세련된 맛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도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도 얘하고 얘를 결합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이제 해양공학 들으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섹션 메소드, 뉴턴 랩슨, 시퀀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한다. 먼저 바이섹션 메소드. 야, 네가 좀 읽어. 너가 읽어. 가까운 데서. 애들이 영어는 다 잘하는데 이 그 단어 다 아냐? 니네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이해가 되냐? Elegant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소피스티케이트는 어? 그 니네 소크라테스 아니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마누라 이름이 뭐야? 그냥 소크라테스라고만 들어봤지 뭐.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어? 그 마누라 이름이 크산티페다. 크산티페. 아주 천하의 악처로 유명한 사람이 크산티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그 사실은 악처 때문에 유명하게 됐다.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악처를 하나 얻으면은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처럼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피스트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때 같이 활동했던 철학자들 중에 일부를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소피스트. 이제 한자어로 교언영색. 그래서 아주 말을 굉장히 화려하고 뭐라 그럴까? 진실이 안 담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그러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세련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세련된, refined 그런 말이 소피스트라는 말, sophisticated라는 말이 형용사로 쓸 때 그래서 영어 단어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GR이나 TOEFL 시험에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세련된 그런 방법이다. 세련된. 그래서 이 바이섹션 메소드는 단순하대. 그러나 safe, 안전하고 robust, 강력하다. 얘는 항상 해가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 아, 양쪽 골목 딱 막아놓고 그 안에 포로 하나 잡았는데 그건 잡힌 거 아니야. 잡힌 거. 그러니까 양쪽을 딱 막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오는 거야. 이 가운데로. 근데 이제 저 뉴턴 랩슨 메소드는 이렇게 막아놓지 않고 한쪽은 열어놓고 한쪽만 막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양쪽에서 막았으니까 어때? 일단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두 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뉴턴 랩슨 메소드는 한쪽만 막으면서 가니까 비용은 적게 든다. 그러니까 더 빨리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자체도 한 10여 년 전에 엄청 큰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코넬대학교 세어비스 센터에 IBM에서 지원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슈퍼컴퓨터 쓰려고 그러면 곱하기를 주로 써라. 나누기, 예를 들어서 2, 4 나누기 2 이렇게 하지 말고 4 곱하기 0.5 이렇게 하는 거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누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대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워낙 컴퓨터들이 빨라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컴퓨터 그런 속도까지도 그렇게 계산을 했었다. 고려를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도 나쁜 방법만은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면 제가 알려줄게요. 저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무식한 방법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나. 그 다음에 컨버전시 개런티드. 그러니까 얘는 컨버전 수렴한다 그 말이에요. 수렴이 확보됐다. 반드시 답이 나온다. 얘는. 그러면 뉴턴 랩슨 메소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00포로 빠지면 답이 안 나와요. 프로그래밍을 잘못하면은. 그러면 뭐하러 뉴턴 랩슨 메소드를 써? 얘만 쓰면 되지. 이 소피스티케이트, 저 세련되지가 않았어. 세련되지가. 그 다음에 반대말, 아, 불이, 그, 저 단점, slower than 뉴턴 랩슨 메소드. 뉴턴 랩슨 메소드보다 아, 답이 예를 들어서 얘는 1초 만에 나왔다 그러면 걔는 0.5초 만에 나온다.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컴퓨터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직장 다니다가 다시 사표 내고 대학원 다닐 때 저 공업센터 지하에 가면 컴퓨터실이 지하층에 꽉 채운 엄청 무식한 유니팩이라고 그러나 그럼 뭐 옛날 컴퓨터가 엄청 큰 등치 큰 게 있었어요. 이 강의실에 한 몇 배가 되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덩치가 큰 게 있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컴퓨터가 더 이상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론적으로 보면 유튼 랩슨보단 답 나오는 속도가 늦다. Require two initial good initial estimate. 얘는 두 개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쁘지가 않아요. 세련되지도 않고 있어. A kind of trial and error. 일종의 시행착오법이다. Trial and error.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했던 x 좌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 여러분들이 정답이 1이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답을 찾을 때 x를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한 아홉 개쯤 이렇게 1을 해서 여기다가 계속 더해가지고 이걸 델타 x라고 x1, x1, x2는 이거 처음에 제로로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만큼 넣어가지고 더해서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한 10에 10승 정도 하면은 얘 맞출 수 있잖아요. 10에 10승을 계산을 하면은 차례대로 더해 가면 언젠가 맞겠지. 이런 방법이다. 일종의. 근데 뭐 그렇게 얼토당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죠. 여기 fx라는 걸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직교 좌표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답은 fx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차점, 교점 만나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답. 그렇죠? 얘가 답이야. 얘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 얘를 그리면 여기잖아요. 여기 x는 1 중근. 어? 그 다음에 x 좌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fx 이퀄 0 이렇게 해놓으면 예, 근에 아니, 인수분해하면 x는 1하고 2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예. 그러면 1하고 2니까 1하고 2를 이렇게 지나는 그러니까 그래프와 자체하고 x축과의 만나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형상화한 겁니다. fx라는 그림표가 이렇게 있는데 fx라는 그림표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 즉 여기가 정답입니다. 여기가 정답.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numerical 하는 거예요. numerical 수치적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구하는 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구하는 거. 정답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팔짱 끼지 말고 좀 여기 지금 자빠져 자러 왔냐. 아이씨.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공부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 부모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 누구를 위해서? 엄마. 나 아침 5시 반에 4시에 일어나서 아침 5시 아침 먹고 6시에 집에서 나온대요. 학교 오면 6시 반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 밥 차려주겠냐. 하늘이 두 쪽이나도 안 해주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딸년이 그런다 그러면 해줘요. 또.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면서 공부해. 엄마 생각. 알았어? 졸더라도 아, 우리 엄마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여기 밥 해먹여놨고 등록금에 쳐들여서 학교에 보내놨는데 학교 와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열통 터져. 돌아가셔. 큰일 나. 엄마 생각해서 공부해.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저기 가서 삐끼를 하든지 뭐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든지 해서 혼자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엄마 생각해서. 엄마 생각. 여러분들 결혼해서 마누라가 절대로
뭐 초창기엔 해주겠지. 새벽밥 해주지만 좀만 지나면 여보 라면 끓여 먹고 가. 뭐 고구마 삶아 놨어. 뭐 이렇게 하고 끝인데 엄마들은 달래대. 엄마들은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낳았으니까 새벽밥을 해준다. 너 얼마나 한심하겠냐.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 학교 와서 자빠져 자는데. 어? 공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엄마가 그나마 위안이 되신다.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예? 아버지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자기가 안 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왕들은 항상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왕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표가 있는데 아까 바이섹션 메소드에서는 두 개의 이니셜 에스티메이션이 에스티메이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이니셜 게스가 있어야 돼. 하나는 그림표보다 작은 정답보다 작은 값이라고 생각되는 값. 하나는 정답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값. 여기서 제가 말은 정답이라고 그러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정답 구하면 돼요. 수치해석에서 안 다르면. 근데 아까 x좌석 마이너스 이건 여러분들 하도 머리가 시원찮으니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콘크리트 치는데 원래 1m가 정답이 1m 콘크리트 두께를 해야지 돼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 1m를 쳐야지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좀 심각한 거니까 안 되고 방파제를 하는데 1m 콘크리트를 쳐야지 되는데 1m 1mm를 쳤다. 그럼 깨네. 그냥 넘어가지 뭐 1mm 더 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학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답만 찾아내는 거야. 정답을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정답을 못 찾아내니까 가장 가까운 값이라도 찾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응용수학하고 순수수학하고 다른 겁니다. 순수수학에서는 일을 끝까지 찾아야지 돼.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못 푸는 문제도 있다고 저 사람들은 떠드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m인데 그런데 공학에서는 1m 한 1cm만 돼도 오케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달나라 가는 거나 저런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그런 데서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 거에도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마션처럼 지구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를 가정을 하는데 아 그 정답도 모르는데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걸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하면 돼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1000. 그 안엔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미친놈이 뭐 1000 뭐 이런 걸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 모르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걸 이제 로어 바운드고 어퍼 바운드 그래서 아래 첨자 U자를 쓰고 L자를 쓰고 야 지금 몇 시냐? 10시 5분 되면 얘기하라. 오늘은 10분 단축해서 저 1시간씩만 아마 녹화하면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밤에 화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시드니에 가요. 시드니에 컨퍼런스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수업을 못해서 우리 박사과장 애들이 대신 와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와서 뭐 여러분들 비디오 보여줄 건데 그래서 수업을 좀 빨리빨리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로어 바운드를 XL, 어퍼 바운드를 XU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함수에 이게 FX라 하면 F 대신에 X 대신에 XL을 집어넣으면 그 값은 0보다 크겠냐 작겠냐 이 그림표에서 볼 때는 내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지 알아? 그럼 만지지 마. 턱수염도 없으면서 내가 뭘 물어본지 알아? 이 XL을 여기다가 F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보는 거야. 왜 작냐? 아 그림표에 작은 걸로 나왔잖아. 여기잖아. 여기. 여긴 0 이하잖아. 여기가 0이니까. 그 다음에 XU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냐 작으냐? 크지. 여기니까. 이거 이렇게 그면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크잖아. 그러면 F 이거는 0보다 크냐 작으냐? 곱한 거야. 곱한 거. 작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작죠. 그 원리를 얘가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 두 개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든지 두 개가 다 플러스든지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니셜 게스를 잘못한 거야. 왜? 여기에 XU가 있든지 여기에 XL이 있는 거죠. 그거 엉터리로 한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면 뭐 이 정도 하고 그거는 국민대나 건국대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저거다.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시 하면 돼요. 사실은 바보는 아니고 다시 하면 돼요. 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처음은 그렇게 해서 판 거라. 그러면 아직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아 해가 이 가운데에 있다는 거지. XL하고 XU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이니셜 게스가 제대로 된 거야. 두 개를 잘 추측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또 다른 XL하고 또 다른 XU를 만들어서 해야지 되는데 계속 게스만 하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값을 집어넣으면은 바보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을 여기서는 아무리 이게 이터레이션 방법 중에 제일 아래 등급이라도 한 번을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바로 이런 방법을 쓴다. XR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요. XR. XR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XL하고 XU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습니다. 나누기 2. 나누기 몇? 그래서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거예요. 바이라는 게 2라는 숫자의 접두사죠. 2라는 걸 나타내는 거에 접두사. 섹션이 뭐예요? 섹션. 나누다. 섹트를 찾아보면 나누다. 절제하다. 제왕절개한다. 그럴 때 절개. 그런 제왕절개 알지? 줄리어스 케사르가 태어날 때 너무 머리가 커가지고 못 태어나서 수술을 해서 지 엄마 뱃속에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그때 절개하다. 그 절개입니다. 바이섹션. 섹트라는 말도 그런 자르다, 나누다 그런 의미의 이게 아마 라틴어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바이섹션 메소드. 2로 나눈다. 2로. 2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XR로 한다. XR을. 그러면 이 XR을 XU로 할 건지 XL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SU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여러분들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XL하고 XL을 집어넣은 거하고 XU를 집어넣은 거를 해서 만약에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작은 게 나왔어요. 그럼 XR하고 여기서 이제 헷갈려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내면은 아주 맨날 그 성적을 한 30점씩은 올려줘야지 성적이 나와요. 기말고사 보고 다 아까 그 10, 10, 40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내면은 한 30점씩은 올려줘야지 제 성적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아 그러니까 평균 60점도 안 나온다 그 말이야 니들. 맨날 여기서 떠들면은 아는 척해요. 막 끄떡끄떡거리고 안 졸라고 그러는지 애들이 그냥 아는 척을 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좀 잘 이해하시라 그 말이야. 이렇게 왔는데 여기 XL이고 XR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퍼지 어퍼. 첫 번째 R1을 여기서 아래 첨자 또 하나 넣어서 R1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R1을 하면은 2분의 XL하고 XU로 하는데 처음 단계에선 FXL 요거 의미는 알죠? FXL이라는 말은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좌석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이 X 대신에 XL을 집어넣으라는 거 알죠?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그래서 FXL을 하는 거하고 곱하기 FX 우리 새로 계산한 R1을 해봐서 두 개를 곱해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단순해요. 아주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요. 어쩌면 천 번을 해야지 될지도 몰라. 그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다. 누구를 시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시켜야지. 노예. 노예 있어? 컴퓨터. 컴퓨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반복 단순 작업. 그걸 제일 잘해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반복 단순 작업. 내일 모레 이세돌이하고 그 뭐 알파고 고 영어로 바둑을 고라 그래. 고 게임 고 GO 알파고하고 붙여놓은 데잖아. 어? 그러니까 걔는 생각하는 기능은 없는데 경우의 수를 뭐 이세돌이가 생각하는 거에다가 이창호가 생각하는 거, 조은현이가 생각하는 거, 조치훈이가 생각하는 걸 다 해서 알파고를 만들었겠지. 근데 이세돌이는 즉흥적인 또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백발백중 이세돌이가 이기겠지만 또 몰라요. 이세돌이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걘 실수는 안 해. 단순 작업은 계속 잘하니까.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게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만약에 0보다 작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0보다 작게 나왔어. 여러분들이 계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게 나왔다는 말은 XR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를 X2라고 보죠. 2. Exact Solution. 우리는 Exact Solution을 찾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XR이 어디, XR1인데 XR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야, 내 말 이해가 안 되냐? 일단 XU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왜? 나누기 2 했잖아. 더 작은 값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어. 근데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함수에 넣어가지고 곱해서 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는 아직도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가 뭐야?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려면 요 사이에 있어야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XR을 새로운 XU로 본다. 그럼 이제 다음에 XR을 구해서 제대로 가면 이 X2의 Exact Solution에 점점점 가까이 가겠죠. 근데 절대로 정상적인 계산을 하면은 정답하고 딱 일치되는 답은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XE가 1.0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XR을 쭉 구해갔다 보니까 0.999999 이렇게 나왔다. 이건 수다 해도 된다. 콘크리트를 1m 치는 거하고 콘크리트를 99.999cm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거는 공학적으로 오케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오케이 하겠다. 그러면 이걸 답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수치 해석의 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적해 나가는 게 계속 반복. 그래서 이트레이션이라는 이트레이트라는 말이 반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반복하다. 그러면 얘가 0이 안 야, 얘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냐?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답이 된 거야, 얘가. 소 뒷다리로 쥐 잡은 거지. 얘가 답이 된 거야. 그것도 정답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정답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수치해라고 그러지. 수치 해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R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말이죠. XL하고 곱했으니까 XL은 원래 마이너스 값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잖아요. 이 그림표가 이 밑에 있잖아. X축 밑에. 여기 이하는 전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저 뒤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여학생은? 아, 고개 끄덕이지 마. 벙어리 흉내 내지 말고 대답을 해. 대답을. 알아?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너 현장 가면은 저기 십장 한 자식이 자빠져 자고 있어. 걔를 깨워야지 돼요.
김십장 이렇게 부르면 걔가 어 자장가가 들리네. 더 잘 다녀. 김십장 이렇게 불러야지 돼. 알았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지 되냐? 바로 XR을 이번엔 거꾸로 XL로 놔준다. XR을 놔주고 새로운 XL로 해가지고 이 계산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해도 못한다.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온 답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쟤를 누구를 시켜? 컴퓨터를 시킨대.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이 계속 되는 거다. 단순 반복 작업이.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바이섹션 메소드. 단순하지만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된다. 왜?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